안녕하세요. 평생 반려동물이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반려동물에게 유익한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관계 다시 이해하기, 그리고 강아지 아토피 관리하기. 얼마 전에 아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비포와 애프터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포와 애프터 영상을 잘 안 올리는데 최근에 왔다 갔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얘는 부천에서 온 H라는 아이고 7살 된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랑 귀가 안 좋았는데 3-4년 전부터 외염이 굉장히 심해졌고 사이토포인트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약을 처방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희 병원을 왔던 아이고요. 이 H에 11월 25일 저희 병원에 처음에 내원했을 때 상태를 보면 귀 상태가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또 과색소 침착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신적으로 불긋불긋하고 또 비듬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배쪽도 그렇고 요 복부도 보시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검게 착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랬던 H에게 보호자분에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무엇을 바꿔줘야 되는지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12월 9일에 내원했을 때입니다. 귀 상태가 이렇고요. 반대쪽. 그리고 발사진인데 비듬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배 부분도 2주 전에 비해서 검은 빛깔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 이전 사진과 두 번째 왔을 때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게 11월 14일 그리고 12월 9일,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위쪽 피부를 자세히 보면 검은색이 약간 옅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쪽 피부를 보면 이렇게 검게 착색되어 있던 것이 전체적으로 밝은 빛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도 이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비듬도 덜 떨어지고 또 가려움증도 덜해지고 냄새도 덜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기병이나 아토피, 피부병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간 경우 이것저것 관리해주면 대체로 강아지 피부는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잘 안 올리는 것은, 사실 비포와 애프터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스테로이드나 아포케이나 그런 대중요법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약을 쓴 다음에는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 사진만으로는 강아지가 얼마나 치유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잘 안 올리고 있고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보호자분이 인식하는 것이 아이의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진료를 하는 방식이 다른 동물병원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깊이 이해를 해야지 강아지를 돌보는 이런저런 것들이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강아지도 실제로 몸의 상태가 개선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아지 피부 장벽, 그리고 피부 세균초,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부 상태를 건강 유지하는데 건강한 피부 미생물 군집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미생물 군집의 역할은, 피부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고 이 미생물 군집은 면역 항상사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숙주세포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됩니다. 피부 미생물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장이 그냥 사람의 장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신체 미생물의 95%가 장내에 존재하고 숙주의 소화흡수, 위장관 발달, 그리고 면역계 발달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균뿐만 아니라 기생충도 몸의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를 보면 저항 전략과 인내 전략이라고 해서 숙주가 기생충을 무조건 죽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숙주는 대형 기생충이 감염되면 면역계가 과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인터루킨을 생성하고 기생충 또한 숙주의 면역계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루킨을 생성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서 면역이 과잉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서로 간에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억제하던 것이 구충제, 심장사상충약, 외부기생충약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아토피 상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아토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서 만성적인 시스토조미아 감염증이 항염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인터루킨10 등을 분비해서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논문이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적절한 기생충은 아토피 상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숙주와 숙주 사이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모두 경쟁하고 대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병균이라 생각하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과학자가 린 마골리스인데 린 마골리스의 세포내 공생설은 생물의 진화가 서로 약육강식과 같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생명체가 살아남고 진화한 거가 아니라 스피로헥타와 진핵생물이 같이 공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또 염록체 박테리아와 진핵생물이 같이 공진해서 식물이 되어졌다는 이런 세포내 공생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을 때 동물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식물 세포의 염록체 얘네들은 각각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동물로 또 식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진화 이론이 단지 생물학이나 아니면 의학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해러웨이라고 요새 굉장히 뜨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책들, 종과 종이 만났을 때 해러웨이 선언문, 그리고 트러블과 함께하기,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영장류 이런 책들을 펴냈는데 보면 종과 종이 만났을 때 이게 방금 얘기한 전혀 다른 종,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어떤 상태를 만든다는 거고 또 트러블과 함께 이런 거는 나와 다른 종이 만났을 때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그러한 트러블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러블과 함께 나오는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생물학도 철학도 더 이상 환경 속에 독립적 유기체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산이야말로 핵스입니다. 공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그런 얘기 아니라 공산, 함께 만드는 그런 존재로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나만 최고야, 나는 너희랑 틀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생명체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기후위기나 생태계의 위기 그런 것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류와 다른 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과 분리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간에 같이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뭔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 에나칭의 세계 끝의 버섯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에나칭은
소나무와 버섯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무와 버섯이 그냥 가까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도 또 송이버섯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이런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함께 살아요. 이거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책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나무뿌리와 곰팡이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들용 책이 출간되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과학계에서 기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끝의 버섯, 여기서 엔하칭은 한 장소에서 이종간 관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식물은 곰팡이와 관계를 개시한다. 곰팡이도 식물도 상대방의 활동 없이 번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구상 생명체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몸의 상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생명은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또 몸 안에서도 세균을 비롯해서 유전자, 면역세포 이런 것들이 서로 적절한 관계를 이루면서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 그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아토피, 만성적인 피부병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은 강아지가 아토피나 아니면 만성적인 기병으로 고생하는 경우 보통 보호자분들은 동물병원에서 주사나 약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뭔가 아이의 면역이 균형을 갖추고 있던 그 상태를 붕괴시킨 여러 가지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 아이들이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의 면역의 균형을 깨뜨리게 만든 원인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강아지의 피부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강아지처럼 몸 상태가 서서히 좋아집니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저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니 그런 영상이 반려견의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피부와 다양한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